고양님 왔습니다, 남준님. 고양님이 왔대요. 고양님 오셨어요? 자, 지금 도토리묵 하고요. 오늘은 이거 자연산 도토리묵에다가 이게 맨발로 가져왔나요? 저건가? 비가 오니까 장하신 거 갓김치예요? 열무김치예요? 열무김치 깍두기 맛있겠네요. 고양님 반갑습니다. 고양님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만둣국으로 점심을 먹겠습니다. 와, 만둣국 진짜 맛있겠다. 완전히. 오늘 날씨도 쌀쌀한데 진짜 맛있겠네요. 저 소주 먹으면 안 되나? 5시 내고. 얼른 와. 아, 모두 반갑습니다. 제가 식사 좀 하고 오겠습니다. 얼른 와. 제가 담배로 그쪽으로 가지 왜 얼른 와? 어? 그쪽으로 앉으세요. 아이고. 어? 촬영을 좀 해도 되겠냐? 어디에서 봐? 모르죠 이제. 그래갖고 그 촬영을 해라. 뭐 어디 촬영하는 애들이요? 아마 그렇지 뭐. 안녕하세요 여러분들. 저희 거기 만둣국 여기는 탕만둣국이에요. 아주 맛있습니다. 뽕 배신다라고. 그럴 시간이 없어. 내일 또 백수 좀이나 오면 또. 그렇지. 벌써 이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. 다른 것도 해야 되니까. 어디다가 들어가나? 그 누가 직업상을 해야 되는데? 아니, 그 백태가 지금은 아닌데. 내가 그때 빚어달라 돈 주고 빚으면 안 됐어. 누구한테 빚, 저 작년에 했는데 벌써 엄청 팔았는데 왜 그러냐면 택배비를 뭐 5만 원 이상 받지 말아야 되는데 10개든 20개든 다 택배비 다 여기서 만들 빚을 받은 사람이 팔아요. 그러니까 이거 지금 우리가 받은 게 한 3천만 원씩 유튜브에서 만 내가 방송에서 받은 게 그런데 택배비입니다. 택배비 그거는 가능으로 우리 거보다 한 마음 조금 더 크긴 하게도 30개 뭐 40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. 35개 이제 넣는 거 35개 그냥 하고 뭐 이게 또 이틀 살이라면 얼마이지?
근데 갑자기 어디 가서는 부서져. 가다가 부서진다. 선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 집도 뭐 만드는 잘 하는데 택배비 때문에 너무 그 신청자들이 만들 못해 그 대판들이 뭐 아이 그저 뭐요 만원이고 2만 5천원만 한 몇십 대지 여기 다 불 끌까? 그래 불 끌까? 만들어 하세요 난 한번 더 좋아해 반짝반짝 하는 게 아, 조명이 비춰야지. 난 말을 봤는데 저 이거 없어서 돼. 야, 그 차 빼는 거 뭐? 아이고. 봤어요? 올려놓은 거 아니요? 올렸다가 지웠는데. 아, 못 돼 왜 지워 그. 뭐, 나 봤어. 뭐 좋은 거라고 대신해. 네. 나는 막 올렸는 거 봐. 그래야지. 기록인데 뭐 자기 뭐 생활이 기록인데. 동네 감성 들었대. 나는 무기 안 들어가니까 더 가는데. 뭐 문제는 기다렸는데 더 가는데 기다렸 만두 또 뭘로 하신 거예요? 담백하니 되게 맛있네. 응? 이 집은 진짜 만두 아니에요 이거? 아니 이거 우리 생배추. 그 유튜브에 했잖아. 그걸 뜯어가지고 한 2시간, 3시간 데려가지고 바로 가져가지고 아, 그러니까 그 냄새가 난다. 네, 맛있어요. 그래가지고 틀리네 이쪽으로. 고추 많이 넣고 김치, 김치 일반 김치 틀리네. 먹어봐서 고추를 두드려가지고 안 보이게 두드려가지고 와 기름에 뽁 아주 그니까 그래갖고 아주 표고가 이렇게 지대면 쌀 네. 없어질 정도로 돼가지고 조사버리는 거네 주소 주소가 걸어버리면 그게 구수한 맛이 나는 그리고 우리 만두 여기 김 만두하고 맛이 좀 구수한 맛이 나고 너무 맛있다 천연점이래 잖아요 표고 작년에 이제 만들어한 데가 이제 유튜브에 이제 올렸는데 무지하게 팔았어 그런데 만들 되질 못해. 무지하게. 그러니까 그 집이 냉장고 하나 새로 샀죠. 그냥 얼구는 거만 많이 따로 있더라고. 그래서 사고 그랬는데 딴 건 다 좋은데 뭐 10만 원치를 사나 20만 원치를 사나 무지하게 팔았는데 택배비를 받으니까 그게 언선이 있더라고. 그중에서 10만 원 넘어가면 그냥 네 맞아요 10만 원 넘어가면 택배비 남는 다 받는다니까 아유 그러면 남는 게 남는 것도 없어 이러는 거예요 음식이면 그렇게 받아야 돼요 한 6만 원부터 내가 생각하는 건데 한 6만 원부터 자, 우리 남편은 이거 서른 개 마늘에 한 달이나 붙고 붙이나 그런 데 나가 안 되는 거 우리 만두가 좀 크거든 국내에서 기타가 다 먹으면 연말이 다 있잖아요 이게 저게 저기 옆집 앞에 숲도 있잖아요 저기 맛도 좋대요 저거 있는데 맛도 좋고 한데 그거는 50개 맛있네 그죠 나는 가가 에휴 저 갈머니가 갖다 놓지 말아야겠다 갖다 놓아가지고 이래 그래가지고
동네 할머니인 줄 알았다. 부인을 보고 그랬네. 자기 부인을 보고 자, 할머니 갖다 놓지 마. 갖다 놓고 내 거 갖다 놓으면 되게 가지고 일부러 그 할머니 거 팔아주러 내가 가서 한 번 네 봉다리 사오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가서 세 봉다리 사오고 이제 사왔어. 부인이? 응. 나중에 뭐 또 야 그것도 없나 그게 또 왜 그 할머니 더 해오라 하니까 몰라지. 야 우리 집사람이 바빠가지고 뭐 이런 거니까 집사람이 맨들어가 그거 갖다 놓는 거야. 아 근데 딴지 만두로 하니까 맛도 좋고 또 50대 식죠. 작아. 너무 반만해. 김치 옛날에 김치를 하잖아. 그럼 그 김치 맛이 아무리 힘들어도 끓이냐 하고 그 애초 냄새가 나. 김치. 사람들 하면 그런 냄새는 별로 없고 김치도 좀 나오고 고추도 나 그럼 만약에 한 마리 2만 원씩 받아야 될 거예요. 꼬마도 내 만 원씩 받아. 내 꼬마도 좀 있어 살라고. 왜? 꼬만두는 꼬만두? 말하는 거 13,000원 달에 있는데 여기서 13,000원 받아도 그렇고 그러니까 조금 있는 것들에도 꼬만두를 또 한 꼬만두를 많이 찾아. 아 기분이 무슨 옛날에 아주 귀한 음식이니까 꼬만두는 김치 좀 들어가고 꼬미니 딱 꼬미 두 마리 해야지 딱 한 마리 밖에 안 돼. 아유 한 마리 채 안 돼요. 그래도 조상이 조상이 돌봤네. 뭐 조상이 돌봤나 아니 조상 그 그럼 그 돌봤을 때 그만한 다행이지. 제가 찾아가서 그랬어요. 만약에 안 그랬으면 다 죽었어. 그만한 거. 조상이 돌봤어. 돌봤 거야. 나는 누가 엄청 아유. 그러니까 올해 크게 때 맞췄는데.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올해 뭐 좀 사고 핸들은 안 박았어. 제수씨는 핸들은 안 박았어. 아, 지금 달래다 하면은 핸들이 방금 찌했구만. 원래 나가 오르막에 가다가 오르막에 가서 박으러 가가지고 이 오르막이 만약에 이게 오르막이 이렇게 하면은 오르막이 일단 여기 돌이 하나 있을까 봐요. 그러니까 여기서 탄력을 줘가지고 요 정도 돌이 있으니까 이거 피해가지고 핸들을 꺾어야 되는데 안 꺾고 휘황 달리가 여기가 또 돌린 거예요. 이렇게 돌을 누가 돌을 갖다 놨대요? 아 원래 그 돌이 돌이 여기에 작년 닦았는데 돌이 잠깐 하나 빠져나왔어요. 여기 또 할 수 있어. 그래 여기 수고가가 이게 나가지고 꺾어 들어와야 되는데 꺾기랑 휘황 나가지고 똑똑이야 이게. 그 앞에 돌이 있었으면 죽었으니 난 큰일 날 뻔했네. 올라가는 동력을 세게 올라갈 때 그래요. 그 동력을 그렇게 안 되는 거야. 제가 조사에 도왔어. 그냥 한 느낌이 올라 거의 올라가는데 그 옆에 나무 하나 있었는데 나무를 주는 소리가 한 팍 나는데도 몰라. 그래가지고 돌이 탁자와 반만 하나 있었는데 그걸 거기에 걸려가지고 저까지 끌고 갔다고 그 돌을 그렇게 달리기 얼마나 세게 갔냐고. 그래 엔진이 깨졌는데 여기 그 달력이 엄청 세게 갔는데요. 그 자차는 들어가실 거 아니야 그죠? 자차 안 들었어. 아이고 아까워라. 자차는 고칠 때나 필요한 거지. 폐차할 때 자차 필요자. 우리 그런 차 그렇게 배우고 독점점 있고 보험도 하면 4,000만 들어가더라. 근데 그 자차 들어놓으면 그 보험 추가 그 저거 되는 거 그거 봤잖아. 아, 그 사람 보험 처리 안 하는 쪽은 안 가. 네, 저 사람 그게 아니고 보험 적용할 때 그 차량 가격이 들어가잖아요. 그거 갖고 다 들면. 아, 그런데 그 저 뭐요? 자차 그 고란데 샀다고? 샀다고? 네, 그 자차 보험 들어갈 때 그 차량 가격 들어가잖아요. 그거 나온 거예요. 뭐 메소 스포츠캄 그거. 아, 그니까, 쌍용, 고란드 스포츠? 그게 중고차 가격보다 높고. 고부에. 중고차 가격보다, 그럼, 속담되는 차량 가격이 높아요. 네스포 스포츠카리 큰 나와. 근데 뒤에 뭐요, 그, 저. 꺾어야 되는데. 우리는 뭐 농가 짓고 이런 거 못 꺾고. 그냥 나도. 넣는데도 200만 가. 내가 그걸 다 끊어. 농가에 놓고. 차가 너무 좋아요. 시골도 있기는 차가. 아이고, 이렇게 버터 없애버리네.
여기는 차 사시려면 어디를 가서 사야 돼? 왜? 뭐 차 타는데 뭐 강릉이 동해 그런 사람은 강릉이 없어요. 없어? 제천. 어. 아 제천으로 가시면 되게 형사를 여기다가 해야 돼. 애쪽으로 달라고? 아 냉으로 올게요. 한 두 발 다녔어. 해차를 하는데 조금 차가 조금 새 거니까 아예 엔진 세져가지고 아니 내 차 요거 전액기 조금 새 거니까 내가 940만원 받았거든. 그걸 그 뭐야 저 자찰 들어놓으니까 그래도 고기 그건 좀 버팀이잖아 그죠? 어. 완전 해차를 하든 해차 해진다고 결정을 하니까 하루 있다가 그 이튿날 돈이 들어 밥에 끝내었거든요. 연차를 끝내고 아, 그 만두를 아, 아쉽다. 보험회사도 다이렉트 쓰니까 우리가 또 이제 낙천님이 다 나서가지고 해야 되고 보험 얼마 차이 아닌데 만약 사고 나면 그 차이요. 내가 다 해야 되니까 낙천님이 뭐 그걸 보험 담당해서 그 사람 다 해주는데 나도 그 대리점 들었어. 귀찮아 결국 뭐 해서 아니 뭐 1588 뭐 빵 하나 났는데도 부르는데 한참 기다려야 되고 그만 고다해서 네가 하라고 왜 아 진짜 만두가 나도 그랬었다 그래. 아 내가 진짜 만두가 이렇게 보험 엄청 좋겠더라. 네가 전질라 아주 미친다고 고기가 안 들어가도 더 맛있어. 와서 뭐 한다 그럼 뭐 역전에서 뭐 한다 뭐 그럼 누구 언제 일하냐고 가들이 보내자네 금방 와 차가. 그러니까. 그런데 우리가 한번 뭐 지금 뭐 차가 저기 있는 나가 있니 뭐 기다려야 되는 거. 그날은 뭐 동전에서 차가 내려오는데 막 저놈 차 없냐고 고프레스 될 건데. 그래서 밑에 동생이 땀 차고 있으니까 알아봐서 내가 저녁에 그 5시 되고 올라갔어. 그 빼는 거 아주 잘 찍어 올렸던데. 이거 지웠다고? 몇 개 빼겠어요? 열었어? 몇 개 있어요? 원래 내가 못 떼요. 사진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? 다시 올리실게요. 사진도 안 떼고 다 했어. 내가 찍었으니까. 이 집은 아까 이제 이정인이 모셨네요. 이런 날씨에 영상 자기 올리겠네. 아 이런 날 만두국 끓여 먹으면 맛있습니다. 이거고 날씨도 아주 좋잖아요. 이거 고기 안 들어가서 너무 맛있어. 내 취향이야. 내 취향이야. 고기 돼지고기 들어가면 영원한 거. 반갑고요. 여기 잘하는 건 이정이 고기라고 하셨고요. 고향 장관님 뭐 하시는데 양재기가 크네요. 만두 먹었어요. 아, 선생님 만두요. 아주 얼통 그 이 소고기를 파전포해서 만드는 이 만두 그 맛이 아주 깔끔합니다. 좋습니다. 여태 먹어본 만두 중에 이거 처음 먹어보는 만두 맛이네. 배추가 맛있으면 너무 맛있어요. 담주님이 양념제비래. 양념제비. 배추가 진짜 이 만두국이 망한조도 한국이 망한조도 제대로 된 배추도 없어요. 아 이춘섭님 어디 계셨네요. 반갑습니다 이춘섭님. 아 대전에 비가 많이 온다요. 뭐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? 야 밀떡 이거 깨끗이 싹 비웠습니다. 너무 맛있어요. 정선 오시면 월통을 위해서 만두 드시러 오세요. 작년에 걔가 한 집이 막 감당을 못해가지고 한 집을 더 선정했죠. 한 집 선정해가지고 두 집이 해내고 한 집은 한 10만 원씩 팔았어. 얼마나 집 팔았어. 국물이 엄청 식겠어. 엄청 그냥 밥도 드리고
눈을 감아놓을 때 내가 보내서 괜찮아요. 고래 소리가. 아이고 이거 이거 큰 고리요 이거. 고래 괜찮은 거. 어. 근데 이제 김치를 진짜 김장 김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 김치를 이제 양이 처음엔 조금 좀 집에 먹는 걸 하다 보니까 양이 모자라잖아요, 그죠? 김치를 몇 번 다시 하셨잖아요. 어, 다시 하니까 제 맛이 안 나요.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만두 많이 먹고 맥주는 난 처음이네. 썰어가지고 먹고 싶습니다. 아니, 얘한테 안 맞히는 게 뭐 있나? 안 맞히는 거 많아요. 낙발 안 맞히고, 족발 안 맞히고. 맥주라면 오래 젊지 않았어요. 썰어가지고, 그래 전해가지고. 월총동생 대신이 있었습니다. 주만하기 사장입니다. 그래가지고 그러면 알콜로 알콜로 저기 우리 월콜로 아 맛있다 왜 나네 마시니까 소독이죠. 아이고 자 너무 맛있어서 불을 싹 피웠습니다. 야가 노래가 모래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혹시가 아니고 월